안녕하세요. 햇번입니다. 여러분, 가을 수공 잘 다녀오셨죠? 우리 히어로가 주관한 팀 히어로 대팀 기성용.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영호 시대와 함께 정말 멋진 자산 축구 대회를 시작했고, 또 자산 축구 대회 성료가 3만 5,000명 구름관중을 모시고 성황리에 성녀됨을 우리 많은 기자들이 얘기했죠. 네, 정말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광고 모델인 우리 히어로와 함께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그 하나은행 자선 축구대회를 열었잖아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러한 무대였고, 또한 3만 5천여 명의 구름 관중을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하나은행 자선 축구대회는 하나금융 광고 모델이자 대한민국의 대주구망을 선도하는 우리 가수 임영웅이 직접 선수로 축구웅이죠. 출격해서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들과 함께 펼친 친선 경기로 지난 12일 저녁 7시 그야말로 하나금융의 프로 선수단 내전한 시티즌의 홈구장인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 히어로가 시오리를 안고 등장. 정말 그 히트였습니다. 우리 영웅 시대가 파란 옷을 입고 응원복을 들고 여기저기서 많은 인파가 몰려서 버스도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고 감동이셨죠? 예, 좀 기가 막힐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우리 히어로가, 와. 저는 우리 히어로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축구도 정말 대단한 축구, 정말 노래를 안 하고 축구만 했다면 국가대표가 되고도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성용 팀 대단하잖아요. 그럴듯한 그 진짜 훌륭한 선수급들이 모여서. 근데 정말 친선이고 또한 후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팀 히어로가 팀 기성용 선수와 함께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야말로 임영웅 씨가 이제 등장합니다. 상암에서 공연을 할 때도 축구화를 신고 그라운드에 와서 댄서들과 함께 공연을 펼쳐서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정말 생각하고 우리 볼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네, 우리 히어로는 하프쇼도 해야죠. 축구도 뛰어야죠. 우리 영웅 시대와 눈맞춤도 해야죠. 기가 막힌 현장이었습니다. 제 성료된 것을 많은 기자들이 알렸는데, 네, 여러분들 가을소풍 정말 멋있었죠? 네, 성료된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 팀 히어로 수고했고요. 팀 기성용 수고했고요.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가수품 너무너무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돼 잘 맞춘 거 성공된 거 진심 축하드립니다. 우리 영웅시대 최고예요. 팀 히어로 최고예요. 정말 여러분 멋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건행 건행